네, 탈미드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1장 파트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절입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무슨 의미입니까? 신명기 33장 23절은 The filling is God's blessing. The sea and the south. He shall inherit it. 전번 파트에서도 계속 나오던 네, 바다와 남쪽을 소유한 네, 포함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다. He shall inherit it. 그는 그것을 소유할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이라샤, 이라샤. 그래서 전번 파트에서는 설명되기를 여기서의 the sea는 이제 비나 혹은 상위의 하나님의 나라고, your the south는 하위의 하나님의 나라 혹은 말쿠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죠. 그 다음에 your blessing은 그 창조의 목적이 말쿠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 호흐마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로 태초를 이제 성경을 시작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짧게. 그리고는 그는 그것을 소유할 것이다. 이라시아가 있는데 이 이라시아 그는 소유할 것이다. 그것을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It would have been sufficient if the verse say 이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하지 않았나요? Inherit the sea and the south. 그는 그걸 소유할 것이다 라고 표현 안 해도 굳이 그냥 그는 소유한다 이렇게 짧게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이라샤는 이제 미완료형, 히브리어에서 고대 히브리어 이제 미완료형으로 보통 이제 오늘날로 하면 이제 미래형으로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는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고요. 이라시는 그냥 그는 소유한다, 그는 소유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미완료를 굳이 썼느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But this comes to teach us.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That God must also be included.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 역시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무슨 말일까요? The word 이라샤 thus contains the letter Rash and Yod-Heh, meaning inherit God. 네, 하나님을 소유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소유한다. 아까 이 Rash가 소유한다고 이라샤는 이제 소유할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설명은 이 이라시아에서 요라시를 똑 떼서 앞으로 끄집어내면 남는 건 요드와 해. 그래서 요드와 해와 라시가 떨어진다. 이게 이거랑 같은 뜻입니다. 아, 같은 뜻이 아니고 같은 단어인데 위치를 바꾼 겁니다. 여기서 요드해만 똑 떼니 라시만 남고 요드해만 남는다. 그 요드해는 여러분들 아시는 요드해, 와브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 중에 앞부분 두 개, 요드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약간 불경해 보일 수도 있는데 놀라운 것이 우리 앞부분에서 전 파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이름이 해가 들어감으로써 원래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거죠. 그것도 요드해, 바브해 중에 해가 들어간 거니까. 그러므로써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다음 하나님의 나라, 상위의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부여될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처럼 여기서도 여 희가 우리 자신들, 인류 혹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소유하는데 뭘 소유하냐면 인헤리카 하나님을 소유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일 때? 네. 태초에부터 내려오는 그 창조의 빛이 호크마와
빛날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빛이 the sea 빛나와 그다음에 the south 말쿠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면 그러면 소외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너무 확대 해석일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로 할때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 What does this resemble?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 A king had two treasuries. 왕은 두 개의 보물 창고를 가지고 있었다. And he hid one away. 그리고 그는 하나를 숨겼다. After many days, 그리고 많은 일수가 지난 후에, 많은 날이 지난 후에, he said to his son, 그의 아들에게 그는 얘기했다. Take what is in these two treasuries. 가져, what is in these. 그 안에 있는 것들 뭐든지 가져. 두 개의 보물창고 있는데, 그 중에 너가 원하는 거 가져. The son replied, 아들이 대답했다. Perhaps you are not giving me all that you have hidden away. 제가 생각해 아마도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숨긴 것, 그 모든 것들을 저에게 주실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안 주시려는 거 아닌가요? The king said, 그러자 왕이 얘기했다. Take everything. 아니야, 다 가져. 모든 것 다 가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t is thus written, 기록된 바, 그래서 기록된 바, The sea and the south, he shall inherit it. Inherit God, Yodhe Rush. Everything will be given to you if you only keep my ways. 이것도 단어 하나하나가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요. 자, 여기 비유에서 보여주는 거는 왕이 이제 보물창고를 두 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문맥상 볼 때 그 보물창고를 이제 숨겼어요. 네,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고는 이제 많은 날이 지나서 한 하루는 아들에게 이제 그 두 개의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을 가져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정말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다 가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배 기억나시나요? 전 파트에서 하콜, everything이라는 거는 예소드를 의미한다는 거. 그 예소드는 이제 제이라는 핀을 의미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여기서 또 the son이 나오죠. 아들. 네. 여기서의 everything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이라는 핀에게 왕. 왕은 전번에 비나라고 했죠. 혹은 아바베 이마. 하나로서. 이제 왕이 제이라는 핀에게 아바베 이마가 이제 제이라는 핀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두 개의 보물. 두 개의 보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봤을 때 문맥상 볼 때는 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비나와 말쿠트. 왜냐하면 비나는 상위의 하나님의 나라고 말쿠트는 하위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상위의 하나님 나라와 하위의 하나님 나라. 다른 의미로 this world와 the world to come. 지금 세상과 곧 올 세상. 이 두 가지 세상을 두 개의 보물창고로 비유를 했는데 그것을 숨겨놨어요. 그러고는 제이란 핀에게 너 가져. 그러니까 다 가져.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맥상 봤을 때는 여희는 제이란 핀으로 볼 수 있겠죠. 제이란 핀은 하나님을 소유할 것이다. 아, 소유할 것이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소유할 것이다가 아니고 소유한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Everything will be given to you. 너에게 모든 게 주어질 거다. If you only keep my way. 내 길만 지킨다면. 이거는 좀 뭘까? 그러니까 제이란핀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서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이 말쿠트 우리의 영혼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상 왕에게 여기서 가장 소중한 거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 two treasury 있습니다. 물론 아들이 소중하긴 한데 일단 본인이 가장 귀한 거를 숨기지 않습니까? 근데 숨긴 대상은 보물들입니다. 보물들을 숨기고는 아들에게 준답니다.
근데 조건부입니다. 아들에게 주는 대신 만약 아들이 내 길을 지킨다.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잘 지키는 한 모든 건 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 파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위의 하나님 나라와 하위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많이 닮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엄마와 딸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근데 제이람피는 아들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왕의 가장 충직된 종 혹은 왕의 가장 충직된 신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제이람핀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어떤 의미에서 비나와 말쿠트, 엄마와 딸 이 두 개의 긴밀한 관계, 그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이람핀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게요. 스토리상으로는 다시 정리해드리면 스토리상으로는 제이람핀에게 이 상위의 하늘나라와 하위의 하늘나라를 모두 주는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이걸 또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소중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상위의 하늘나라와 하위의 하늘나라를 혹은 상위의 하나님 나라와 하위의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제이람핀을 임명하여 제이람핀에게 조건부로 그에게 맡긴 걸로 그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10절입니다. Rabbi Boone said, Rabbi Boone said, What is the meaning of the verse? 랍비 분이 얘기했습니다. 다음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잠언 8장 23절에 보면 I was set up from eternity. 히브리어로 메올람 나는 영원으로부터 세워졌어요. From ahead, 머리로부터, before the earth, 땅 앞에서 혹은 땅이 있기 전,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는데요. Before the earth. 혹은 다르게 해석하면 아, 나는 영원으로부터 앞서서, from ahead, 앞서서 세워졌고, before the earth, 땅이 있기 전. 땅이 있기 전에 영원으로부터 세워졌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What is the meaning of from eternity? 영원으로부터라는 의미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메올람 히브리어로 이렇게 메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from world 네, eternity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 그 전번 파트에서도 for the world and forever 그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이게 하나의 상용구로서 영원이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영원으로부터라는 단어를 메올람, 올람이란 뜻이 영원으로도 해서 그 세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원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부터를 영원으로부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네, from eternity, 영원으로부터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This means that it must be concealed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숨겨져야만 한다. 여 올람이라는 어근이 세상이란 뜻도 있고 또한 영원이란 뜻도 있지만 숨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히브리어가 좀 특이한데요. 여기에 네엘람인데 네, 엘람은 뜻이 숨답니다. 네, 숨겨지다, 숨겨지다. 그래서 헤 엘람, 숨겨져야 된다. 네. 그래서 영원으로부터라는 의미에는 세상으로부터 숨겨져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 라고 일단 해석했고요. 더 가보겠습니다. It is thus written, 쓰여진 바, Ecclesiastes, 아, 전도서 3장 11절에 따르면 He has also placed the world in their hearts. 그분은 또한 세상을 그의 마음에 네, 두셨고 that they should not find out the work. 왜 두셨냐면 그들이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That God has don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 놓으신, 행하신 그 작품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밖에 그 세상을 위치시켰다, 두셨다 라는 구절이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데요. 여기서 네 아까 말씀드렸죠. 올람, 여기서의 하올람은 세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어근인데도 세상으로도 번역되고 영원으로도 번역되고 또한 숨기다라는 뜻으로도 번역됩니다. 신기합니다. Do not read 하올람, 세상이라고 읽지 말고 but 해엘람, 숨김이라고 해석해라. 네. 숨김이라고 해석해라. 네, 어근이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요. The Torah said, 네, 성경이 혹은 모세오경이 이야기하길, I was first, 난 처음이었고, so that I might be the head of the world. World. 난 처음이 있었어. 따라서 내가 세상의 머리이지. 머리일 거야. 세상의 머리. 그쵸? 가장 처음에 있었던 게 세상의 머리겠죠. It is thus written, I was set up from eternity from ahead. 그래서 나는 영원으로부터 세워져서 머리로부터 세워졌다 라고 해석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이 eternity를 이제 여기서는 영원으로 해석했지만 뭐 세상으로 본다 그러면 세상이 있기 전에 나는 있었다. 왜냐면 나는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나는 I was first. 그 다음에 이 앞에서 설명과 같이 concealment라고 한다면 나는 그래서 숨겨져 있어. 나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영원부터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숨겨져 있고 따라서 I might be the head of the world. 따라서 나는 세상의 머리일 거야. 그래서 나는 머리로서 세워져 있어. 머리로부터 세워져 있어. 난 머리야. 이렇게 해석되겠고요. You may think that the earth was before it.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땅은 그 전에 있었네? It is therefore written. 따라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Before the earth. 땅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 땅이 있기 전에를 굳이 넣은 이유는 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야, 그럼 땅이 먼저 있었진 않을까? 라는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땅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네. It is thus written. 그래서 기록된 바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created God,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What is the meaning of created? 창조하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He created everything that was needed for all things. 그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 모든 것을 위해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창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거죠. And then God, 그리고 하나님. Only after that it is written the heaven and the earth. 그리고 그 이후에서야 네,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유대인들도 이제 랍비들도 무에서 유 창조를 뭐 따르긴 하지만 성경 자체에서 무에서 유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다시피 토후, 바보후 그것도 이제 혼돈과 공허, 혼돈이라는 것도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케 하는 어떤 혼란스러운 상태고 모후도 그 안에 뭔가 있는 어떤 존재, 물질, 진료라고 설명되기 때문에 이미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에 뭔가 존재하던 게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뭐 하나님의 영이 뭐 수면에 운행하고 뭐 했을 때도 수면, 이렇게 물이라는 존재가 있고 아무튼
여러 정황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창조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앞서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뭐랄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여 가시, 여 창세기에 나오는 엘로힘은 이렇게 요드해 바브해로 안 나오고 그냥 엘로힘으로만 나옵니다. 근데 엘로힘이 나중에 세페르 조하르서에서 설명이 나올지 어디서 나올지 예찌라서에서 나올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엘로힘을 또 엘레와 미로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거기서 미는 비나고 엘레는 제를 안 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에서 호크마와 비나까지는 이제 앞서 나왔는데 이제 비나와 제일 안 핀의 관계. 왜냐면 이 앞구절에 구절에 보시면 내 길을 따르는 한 내 길을 따르는 한 제일 안 핀 나의 아들 제일 안 핀 너에게 요 상위의 하늘나라 하위의 하늘나라 상위의 하나님의 나라 하위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 비나와 말꾸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엘로힘도 어떤 의미에서 비나와 그 제이람핀과의 연관관계 창조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하나님의 이런 뭐 마음과 이 그러니까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머리와 생각과 이제 마음 안에 있던 어떤 청사진이 실체화하는 과정에서 이 비나와 제이람핀의 그런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 둘의 이제 엄마와 아들이겠죠. 이런 혹은 왕과 그 신하, 혹은 왕과 아들 그런 관계 속에서 창조됐다라는 의미로 이제 God 여기서가 엘로힘도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이제 이제 비유적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오직 그때서야 하늘과 땅이 생겨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창조 이 카발리스트들에게 있어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이미 카발라도 유대교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이제 유일신론적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초월적인 이제 본질을 이제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서 인지할 수 없고 그의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케텔 호크마끈이 나왔고 이제 엘로힘 여기서 엘로힘 하나님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에 나오는 하나님 엘로힘은 이제 비나로 볼 수 있고 하늘은 제이람핀 땅은 말쿠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이람핀과 말쿠시 있기 전에 엘로힘으로서의 이제 비나적 측면 비나가 있었고 그 비나가 제이람핀을 낳게 되고 그 제이람핀에게 비나와 그 말쿠트 사이 중간 단계를 하게 된 것도 결국 이 두 개를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비나의 그 큰 창조의 빛이 말쿠트가 마땅히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필터링 이렇게 왜냐면 그릇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말쿠트의 그릇은 아무래도 비나보다는 상대적으로 물론 크긴 크지만 상대적으로 그 빛을 한꺼번에 받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필터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이람핀이 해주는 존재로서 매개체로서 그 사이에 위치한단 말이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이렇게 창조 과정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이제 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 I was set up from eternity 라는 것은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앞에 문맥에서 봤을 때는 만약 연결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I는 글쎄요. 비나라고 볼 수도 있고 제이람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비나, 이마, 엄마라고 본다고 한다면 나는 여기 영원으로부터 왔다.
혹은 영원 혹은 여기 concealment, 숨겨짐으로 도왔다 그러면 이제 호크마에서 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호크마는 또한 머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요 자신의 딸이라고 할수 있는 요 말쿠트가 존재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비나라고 볼수 있고, 또한 제이란핀이라고 이걸 본다고 한다면 요 영원으로부터 왔다는 여기서는 이제 아바와 이막 있고, 머리로부터 왔다는 거는 또한 제이란핀에게 있어서는 머리가 비나이니까요. 비나로부터 왔다는 거고, 제이란핀은 말쿠트가 있기 전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순서상 제이란핀이 이제 말쿠트가 있기 전에 순서상으로 이제 존재해야 되니까 그렇게 있었다면서 제이란핀을 볼수 있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비나가 더 유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상위의 관점에서 아바베 이마 호크마와 비나의 관점에서 보면 솔직히 아들과 딸은 거의 동시에 등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상으로는 제이란핀이 나오고 그다음 말쿠트가 나오지만, 사실 말쿠트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제이란핀 다음에 이렇게 빛을 받아서 드러나는 것뿐이지, 말쿠트는 솔직히 그 전에 있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카발리스트들은 세상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말쿠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신의 왕궁에 대한 청사진을 머리에 품는 순간, 어떤 플라톤적으로 설명하면 이데아가 이미 존재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 어떤 궁극적인 완성 작품이 머릿속에 이미 있잖아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물질 세계에서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설명 안 하고 없다고 보지만, 이제 추상적으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머리에서 생각을 품는 순간 그건 이미 목적이 생겨난 걸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말쿠트가 먼저 생겨나고 제이란핀이 그 다음에 생겨났다고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는 미나라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영원으로부터 세워졌다. 그래서 여기 세계라고 해석하지 말고 이제 숨겨진 존재로서 해석되고, 또한 머리로서도 해석되고, 왜냐면 아들과 딸인 제이란핀과 말쿠트의 머리가 비나이기 때문에, 비나로부터 모든 빛이 그 둘에게 보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딸, 자신처럼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로 표현되는 말쿠트와 또 비견되는 비교 대상으로서 말쿠트 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말쿠트보다 이전에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볼 수도 있다고 해석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1절입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the verse?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다음 구절은. 전도서 7장 14절에 Also, one opposite the other was made by God. 네. 뭐 헤겔의 그 사상으로 보면 이제 정과 반, 합 있잖아요. 그걸로 보면 정과 반은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와 그에 반하는 다른 하나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He created desolation. 그분께서는 공허를 만드셨죠. 그리고 placed it in peace. 그 공허를 peace. 네. peace는 보통 이제 카발라적인 용어로는 이제 자비의 기둥이 오른쪽 기둥, 심판의 기둥인 왼쪽 기둥, 그 사이에 있는 중간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카발라에서는 이 중간 기둥이 가장 중요한데, 왜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중간의 길로 세상 빛이 오고, 또한 중간의 길이야말로 구원의 길이고 하늘로 도달하는 사다리와 같은 것을 비유되기 때문에, 이 peace, 평화라는 것은 이제 화평, 기독교용으로 이제 화평이라고 부르죠. 이 좌우 간의 어떤 균형과 이제 중재,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이제 피스고, 히브리어는 샬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공허, 보후를 히브리적 이제 신비 해석으로는 이제 그 안에 뭔가 있는 어떤 창조를 위한 진료로서의 존재격으로 느껴지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그 보호를 어디다 위치시켰냐면 중간에다 위치시켰다고 볼수 있죠. And he created chaos. 그리고 그는 혼돈은 이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것을 창조해 가지고 그것을 악에다가
미치시겠네요. 악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심판의 기둥 쪽에 속하는 이제 좌측에, 좌측 기둥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가면 선과 악은 하나님에게 만들어졌다는 건데, 여기서 선이라고 표현 안 하고 peace라고 설명하고, 이 peace에서 벗어나는 건 이불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보통 자비의 기둥, 오른쪽 기둥은 악으로 표현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카발라에서는 다 그런 성향을 보이듯이 과하거나 부족하면 이제 우리 몸도 균형을 잃으면 이렇게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면 이렇게 무너지듯이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균형이 무너지면 이제 악이 되는 거죠. 왜냐면 악이라는 건 카발라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뜻, 어떤 법칙에서 이렇게 영적인 법칙에서 벗어나는 게 악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해될 수 있죠. Desolation. 네. 공허는 peace 안에 있고, 네, 평화 안에, 화평 안에 있고, 그 근거 구절은 욥기서 25장 2절에 He makes peace in his high places. 그분은, 하나님은 그의 높은 곳에서 평화를 만드셨다. 화평을 만든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 화평, 평화라는 것은 아주 지고한 아주 저 상위에 위치함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 가까운. And this teaches us,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That Michael, the prince to God's right. 하나님의 우측에 왕자로 표현되는, 혹은 하나님의 우측에 고귀한 어떤 신하 혹은 관료로 표현되는, 왕으로 표현되는 미카엘은 is water and hail. 물로도 표현되고 hail, 어떤 우박으로도 표현되는데, while 한편 가브리엘 천사는 the prince to God's left, 하나님의 왼편에 왕 혹은 하나님 왼편에 속하는 고위 관료로 표현되는 이제 가브리엘은 is fire, 불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제 카발라에서 보통 성경에 직접 나오는 천사는 미가엘과 가브리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외경에는 더 나오지만, 네, 보통 성경 정경이라고 불리는 데서 나오는 건 미가엘과 가브리엘인데, 미가엘은 하나님의 우측, 물로 표현되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왼쪽, 불로 표현된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the two, 이 둘은 are reconciled, 중재됩니다. 화평됩니다. By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자, 혹은 평화의 왕, 평화의 관료, 평화의 고위관료, 뭐 여러 의미로 해석되는, 그냥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측에는 하나님의 우측 왕인 미카엘, 그 담당자 미카엘 있고, 좌측 담당은 가브리엘인데 불로 표현되고, 중간 기둥에는 평화의 뭐랄까요, 담당자? 아, 그냥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평화의 왕이 그 둘을 중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평화의 왕이라는 건 중간 기둥이고, 중간 기둥이 바로 선이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악은 보통 좌측 기둥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좌우측 다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가브리엘과 이제 미카엘은 하나님 뜻,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건 중간 기둥이겠죠. 중간 기둥에 붙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중간 기둥에 맞추어서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선으로 유지가 되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걸 우리가 흔히 뭐 타락천사라고 하죠. 좌우로 치우쳐서, 뭐 이제 유대교 전승에는 이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할 때 인간의 죄악성을 예견하고 인간 창조를 반대한 천사들이 이제 또 타락천사가 되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어떤 심판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자비로 치우치는 경우에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치우쳐버리면 이렇게 악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This is the meaning of the verse. He makes peace in his high places.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곳에가 아니고 그것도 그에게 속한 높은 곳에다가 평화를 만든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우측, 자비의 속성, 자비의 기둥과 좌측, 불 혹은 심판의 기둥보다 중간 기둥이 더 클래스가 높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토우와 보우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뜻에서 벗어난 왜곡되는 루트도 만든 동시에 자신의 뜻에 합당한 중간 기둥, 그러니까 불과 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혹은 자비와 심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도 마련해 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교 자체가 선악관이 다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게 가발라이고 그래서 뭐 혹자는 이제 뭐 아인슈타인이 뭐 어렸을 때뭐 이야기했다는 뭐 전설 같은 이야기 뭐 추위는 열의 부재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열이 부자인 게뭐 추위다 뭐 에너지가 부자면 이제 추위다 뭐 이런 식인가요?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표현했듯이 어떤 의미로 선이 부자인 게 악이라고 봤을 때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뭐 여러 생각을 나게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12절까지만 하고 파트 3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How do we know that chaos is in evil? 우리는 어떻게 혼돈, 케이오스가 이불 안에 있다고 알수 있는가? It is written, 기록된 바 이사야 45장 7절에 따르면 He makes peace and creates evil. 그분은 하나님은 평화, 화평을 만드시고 악을 창조하신다라는 구절이 있답니다. 여기서 끊어보면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에는 이 make와 create, 영어도 이렇게 make와 create가 다르듯이 히브리어도 make와 create가 다릅니다. make는 상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존에 뭔가 있는 걸로 형성해서 이렇게 만드는 이미지거든요. 반대로 evil, 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create는 이제 보통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그 말인즉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거기 보면 보 띄고 후를 하면 거기 안에 무언가 있다. 그 안에 있는 무언가. 그래서 뭔가 태초 전에 뭔가 존재하는 어떤 창조의 진료 같은 게 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그분이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게 이제 피스. 그 균형을 맞추시려고 그런 작업을 했다고 볼수 있고요. 이미 이거는 밑작업을 했고 이미 존재했던 걸 가지고 이제 중간 기둥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evil, 악이라는 거는 사실상 하나님처럼 절대악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죠. 왜냐면 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이거는 무에서 유로 본래 하나님이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잘 준비해서 만들어 간게 아니고 그냥 뚝딱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로도 볼수 있겠네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How does this come out?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어떻게 발현된 건가요? Evil is from chaos. 혼돈으로부터 악이 있습니다. While 한편 peace is from desolation. 공허로부터 평화가 있네요. He thus created chaos and placed it in evil. 하나님 그분께서는 혼돈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는 그것을 악의 측면에다가 두셨어요. As it is written, 기록된 바, He makes peace and creates evil. 그는 화평을 만드시고 악을 창조하십니다. He created desolation and placed it in peace. 그분은 공허를 창조하시고는 그것을 평화에다가 화평에다 두셨습니다.
여기서는 create로 썼네요. 보후. 아, 그쵸. 보후. 그 안에 뭔가 있다는 이제 창조를 하니까 유에서, 아니, 무에서 유를.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He makes peace in his high places. 그분은 평화를, 화평을 그 높은 곳에서 네, 만드십니다. 라고 네, 썼습니다. 뭐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high places가 원문을 봐야 되겠지만 그 places가 앞에서 말했던 장소, 마콤 이라고 한다면 이 high place는 미나라고도 볼 수 있고요. 상위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상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과하게 분리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 시점이.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중간 기둥이 생겨날 여지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중간 기둥은 이미 그 전에 케테르 호크마 비나의 창조의 과정 가운데 어떤 준비되어 있던 그런 과정들 속에서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무에서 유창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make라고 썼고 네,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다음 파트 4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 파트 3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뭐 잘못된 설명, 뭐 이상하다 하는 게 있으시면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